일본의 황색 언론지 중 하나로 꼽히지만 어째서인지 구자니스의 각종 추문만큼은 진심으로 보도하고 있는 주간문춘이 이번에는 구자니스의 방송국과의 유착을 폭로했습니다. 방송국 직원들에게 향응 제공도 마다하지 않아서 자니스의 연예인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게 하고 우호적인 보도를 하게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특정된 장소는 2014년 아라시 데뷔 15주년 콘서트가 열린 하와이였습니다. 폭풍우라는 뜻을 지닌 일본어 단어로 99년 데뷔한 아라시는 데뷔 당시 기자회견을 특이하게 하와이 앞바다의 크루즈선에서 했었습니다. 이를 두고 아라시 팬들은 하와이는 아라시에게 특별한 장소라고 여겨왔고 데뷔 15주년 기념 공연을 아라시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4년 9월 19에서 20일 이틀간 3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지만 현지인은 사실상 관객으로 없었습니다. 일본 팬들에게 티켓팅을 받았고 전용기를 띄워 이들을 수송했습니다. 쉽게 말해 일본 팬들을 하와이로 모셔와 공연을 한 셈입니다. 최근 구자니스에 대해 방송가들도 그간의 유착 관계를 어떻게든 해명 혹은 부정하거나 책임론이 나오는 가운데 오대민영 방송사 중 하나인 TV도쿄가 구자니스 사무소 관련해 보도나 거래 관계에 대한 검증 보고라는 이름으로 자체 조사를 했고 2014년 하와이의 콘서트에 초대받아 미디어 관계자와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일본의 오대민영 방송국에 모두 문의한 결과 모든 방송사가 당시 아라시의 하와이 콘서트에 초대받은 사실이 있으며 항공 및 숙박 비용을 자니스가 일체 부담해서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료와 현지 고급 호텔 체제 비용으로 인당 100만 원 이상, 하나로 약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사용했다고 추측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현지 휴대폰을 지급해서 업무상 통화를 할 때 국제전화 통신 비용도 들지 않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TV아사히는 5명이 초대받았다고 명시했고 TBS나 후지TV는 초대받은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답을 피했고 니온TV는 당시 아라시의 방송 녹화도 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 니온TV는 아라시가 니온TV에서 메인 MC를 맡은 VS 아라시 방송을 통해 하와이 공연의 뒷이야기를 취재한 특집 방송을 송출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리포터 등으로 참여하게 되는 관계자들에게는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버킨백이 선물로 제공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결국 구자니스는 철저하게 방송과 관계자들을 살뜰히 챙겨서 자사의 부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게 입막음을 해왔다고 볼 수 있으며 방송사들 역시 이를 사실상 반쯤 인정한 상황이 됐습니다. 구자니스 사태는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광고계에서는 흔적 지우기가 상당 부분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차없이 연말 음악방송 홍백과 앞전에서 자니스를 흔적 지우기 한 공영방송 NHK를 제외한 방송사들은 아직까지는 계약된 자니스 연예인 드라마나 예능을 계속 일단은 방송 중인 상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앞으로 5대 민영 방송사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